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느타리 버섯을 넣고 알배추 된장국을 끓일 거예요.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요. 마늘을 준비를 할게요. 마늘은 7개를 사용을 할게요. 마늘은 그냥 판슬기를 해줄게요. 대파를 준비를 할게요. 대파는 그냥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 대파를 우선 반으로 갈라 주시고요, 그냥 일자로 송송 썰어 줄게요. 알배추 잎을 준비를 할게요. 이파리는 8장이고요, 한 10장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8장이 있는 게 다예요. 알배추는 그냥 1cm 길이 정도로 얇게 썰어 줄게요. 느타리 버섯을 준비를 할게요. 무게는 300g 정도 됩니다. 우선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해줄게요. 느타리 버섯을 손질을 할게요. 느타리 버섯은 그냥 낱개로 찢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냄비에 느타리 버섯을 찢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냄비에 느타리 버섯을 손질을 하면서 넣어 주셨으면 손질한 알배추 잎을 넣어 줄게요. 쌀뜨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1.5L를 넣어 줄게요. 손질한 마늘을 넣어 줄게요. 된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집 된장을 사용을 할게요. 재래식 된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된장 2큰술을 넣어 줄게요. 멸치 육수 코인 3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멸치 육수 코인 3개를 넣어 줄게요. 뚜껑을 덮고 불은 센 불로 켜줄게요. 완전히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완전히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 줄게요. 멸치 육수 코인과 된장이 잘 풀어지도록 잘 섞어줍니다. 소금은 천일염으로 준비를 했고, 천일염 1큰술을 넣어줄게요. 간은 각자 간에 맞춰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1큰술을 넣어줄게요. 고춧가루를 넣었으면 마지막으로 손질한 대파를 넣어줄게요. 대파를 넣었으면 모든 재료가 잘 조화될 수 있게끔 잘 섞어줍니다. 맛있는 알배추 된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알배추 된장국은 정말 간단하게 끓일 수 있고요, 조리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알배추 된장국에 느타리 버섯을 넣었지만 두부를 추가로 넣으셔도 됩니다. 알배추와 느타리 버섯, 된장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 된장국입니다. 오늘은 알배추 된장국을 끓여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